영국으로부터 미국을 독립.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워싱턴. 굳게 담은 조지 워싱턴의 입. 그 속엔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대영제국의 최전성기를 이끈 군주이자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한 빅토리아 여왕. 조지 워싱턴과 빅토리아 여왕, 이 두 지도자의 공통된 비밀은 바로 치아에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노년의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치아를 모두 뽑은 후 틀니를 착용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도 마찬가지로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치석 제거용품을 사용했는데요. 치아 건강은 자리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인류 모두의 고민이 아니었나 합니다. 온전한 치아를 갖기 위한 노력엔 음식을 제대로 씹어 먹는 즐거움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씹는 행위인 저작 운동은 소화의 첫 단계죠. 치아와 잇몸만 건강해도 6.2년을 젊게 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00세 시대, 그러나 치아가 100세를 견딘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렇다면 당신의 치아는 몇 살입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 뭐가 그리 마땅치 않은 걸까요? 보호자의 손을 한 번 더 잡게 하고 우리 아이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이곳은 바로 치과입니다. 뭔 느낌이야? 그래, 누워보면 안 될까? 괜찮아, 괜찮아, 누워봐. 무서운 거 하나도 없어. 안 무서워. 아이 볼까? 그 중에서도 소아청소년 전문 치과인데요. 올라간다. 아이 볼까? 자, 오늘 입 뽑도록 할게요. 슈슈슈슈슈슈슈슈슈. 슉! 오, 너무 잘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 울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피를 못 잡네요. 평소에 좀 더 신경을 쓸 걸. 손녀 치과 치료에 왠지 마음이 함께 아픈 할머니. 할머니한테 약속해야 돼. 설탕 그만 먹는 걸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접하는 음식들은 사실은 모두 다 가공이 많이 되어 있는 정제된 당들을 섭취하게 되는데 치아와 당의 접촉 시간을 급증시킴으로 인해서 많은 치아 우식을 유발하고 있어요. 잘못된 식습관은 다수의 충치 발생률을 높이는 한편 영구치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은 건강 및 질병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유아기 우식증의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5살 둘째, 17살 첫째, 9살 막내가 있는 이곳은 김은정 씨의 집입니다. 코로나19 시대로 인해 자연스럽게 집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당연히 함께 밥을 먹는 횟수도 증가했습니다. 삼시세끼 맨날 집에서 밥을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애들이 질려하는 감도 있고 저도 밥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한 두 번, 일주일에 두 번쯤은 처음 먹게 되더라고요. 만 6세에 영구치가 나기 시작하고 12세 내외 영구치가 완성됩니다. 청소년 시기는 사춘기 호르몬의 변화를 겪는 시기인데요. 김은정 씨의 세 아이는 이렇게 중요한 치아 형성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유전적으로 치아가 약했다는 세 아이. 식사 후 칫솔질하는 습관을 들인 것은 김은정 씨가 집에 살 수 있는 최선의 예방법이었습니다. 연습할 차례인가? 은서야, 앉아자. 네. 3분 타이머 해줘. 3분 뒤에 타이머를 해드릴게요. 막내의 연서는 언니 오빠보다 좀 더 꼼꼼하게 양치질을 하는데요. 왜 그 거울 보고 왜 하는 거예요? 여기 겉에 검은 거 있어가지고 엄마가 거울 보고 하려고 해요. 여기서 다 했어? 어디 봐봐. 이거 보세요. 깨끗하게 했네. 많이 깨끗하게 했네. 잘했어요. 큰 애도 좀 잘 이하가 치아가 좀 이렇게 충치가 있고 둘째도 충치가 있어서
되게 어릴 때부터 치석 제거 같은 거 꼭 같이 가서 항상 치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막내도 그런 게 똑같이 치아가 똑같아서 잘 우식 치아 성향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럼 아이들의 치아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안녕. 여기야, 오늘 선생님이 전체적인 구강 검진을 좀 해줄게. 이게 뭐예요? 응? 구강 검진이 뭐예요? 치아 썩었는지, 충치가 있는지, 충치 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선생님이 좀 확인 좀 해줄 거야. 확인만요? 검게도 변한 부분 선생님이 깨끗하게 해줄게. 네. 사진을 보시면 이제 아래쪽에서 영구치가 이렇게 맹출을 하고 있어요. 충치가 이제 심해지게 방치를 해두면 이 영구치가 이제 맹출하는데 지장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치열도 이제 뭐 부정교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유치는 영구치 성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영구치만큼 유치 관리도 매우 중요하죠. 자, 이번엔 둘째 형준이의 치아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네, 보호자분들 보여주시나요? 네. 아, 해보고 오늘 보시면 지금 네. 이게 양치를 해도 잘 벗겨지지 네. 않는 약간 그런 부분이어가지고 네네. 칫솔질로 해결하지 못하는 치석이 있었네요. 막내와 둘째에게서 보인 문제 치석. 첫째의 치아 상태는 어떨까요? 이제 아래쪽에 좀 치석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 치석이 이렇게만 붙어있는 게 아니라 이런 잇몸 조직 아래쪽으로 이제 뚫고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유치는 영구치에 영향을 미치고 치석은 잇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연령대별 치아의 변화 과정을 인지하고 그에 맞는 치아 관리가 필요한 거죠. 치과에 자주 와야 되는 그런 일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요. 선생님이 뭐라고 해주셨어요? 선생님이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라는 거. 뭐 먹지 말라는 게? 초코과자. 초코과자 안 먹고 그다음에 과자를 먹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나면은 바로 양치하고 100년 동안 건강하게 살기 위한 동반자 치아. 건강한 치아의 첫걸음은 바로 올바른 양치 습관입니다. 유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한 번은 닦지만 보호자가 한 번 더 양치질을 할 때 도와줘야 되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둥글게 둥글게 치아를 닦도록 설명을 드리고 한쪽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이를 닦도록 합니다. 그래서 칫솔질도 물론 중요하지만 치아 안쪽으로 음식물이 많이 삽입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양치질뿐만 아니라 보통 아이들은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있는 유아용 아니면 키즈 칫솔을 통해서 치아 사이사이에 있는 음식물들을 제거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돼서는 양치질은 일단은 모든 면들을 깨끗하게 닦는 거에 플러스 치아랑 잇몸이 만나는 경계면이 남아있는 치태를 깨끗하게 제거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5도 각도로 칫솔모를 잇몸 쪽에 갖다 댄 다음에 빗자루질 하듯이 45도 각도에서 쓸어내리는 이런 양치질을 통해서 깨끗하게 치아 표면을 닦을 수가 있습니다. 나이에 맞는 올바른 칫솔질만으로도 소아청소년기의 치아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죠. 소아청소년기를 지나 20, 30대에 접어들면 성인의 세계에 진입합니다. 음주와 흡연, 스트레스와 커피 등의 습관으로 치주질환과 치은염 환자가 늘어가는 시기인데요. 이 환자의 경우도 치주질환으로 인해 충치가 생겼고 급기야 보철 치료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치료한 거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이 부분에 이제 크라운이라고 해가지고 두 개 크라운이 들어갔고요. 신경치료 후 치아신경조직의 손상 부위를 충전하고 치아의 기능과 형태를 회복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때 이용하는 치료법 중에 하나가 바로 크라운 치료법입니다. 신경치료, 치주질환, 치은염 등 젊은 층에게서 나타나는 질환은 대부분 평소의 일상생활과 맞닿아 있습니다. 20, 30대에서는 주로 이제 관리가 안 되면서 치과 가기가 싫어하는 시작하면서 치석이 많이 끼는 상황들이 생기고 또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니코틴이 또 치아 표면에 많이 착색이 오고 그런 착색이라든지 치석들이 쌓이면서 그게 이제 잇몸을 나쁘게 만드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최근 꾸준하게 20, 30대에게서 치주질환, 치은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주 질환과 치은염은 잇몸에도 영향을 미치죠. 잇몸 질환이 심해지면 자연 치아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제가 이가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이제 관리를 잘 안 하고 또 치아에 대한 상식이 좀 부족하니까 하루 뭐 세 번 닦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뭐 잊어먹고 자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안 좋은데 또 관리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가 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좀 치과를 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부터 다녀왔던 것 같아요. 목사님 촬영 먼저 부탁드릴게요. 치아 관리 습관이 좋지 않으면 젊은 시절부터 치과 치료에 의존하게 됩니다. 30대 후반인 그는 어릴 적 잘못된 치아 습관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데요. 심각한 치주 질환자이기도 한 그는 현재 4개의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25 정도? 그때 이제 이가 하나가 완전히 썩어갖고 그때 임플란트를 처음으로 했었죠. 또 그때 이제 임플란트가 또 막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물론 그때 좀 많이 비쌌거든요. 그래서 좀 주저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좀 그때 그렇게 임플란트를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임플란트를 심었지만 끝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죠. 지금 이제 문제되는 것들은 신경치료 한 치아가 문제가 돼요. 네. 꼭 그 끝이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뚜렷하게 생겨요. 네. 과거에 임플란트가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신경치료로 일단 연명을 하고요. 신경치료한 치아가 이렇게 염증이 생겼을 때에는 여기 잇몸을 뿌리 쪽에서 열고 들어가서 이 치근단을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고 뼈를 채운 다음에 다시 닦고 나오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치근단을 수술하는 것이 아니고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바로 신경치료하는 방법들이 이제 현재는 사용되고 있죠. 일반적으로 신경치료로 알려진 근간치료는 충치가 심해서 치아 내부까지 염증이 퍼진 경우에 사용하는 치료 방법인데요. 이런 신경치료를 대신할 획기적인 보철물이 개발됐습니다. 치의학에서 아주 큰 발전, 아주 혁신 중에 혁신이 바로 임플란트의 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만큼 아주 혁신적으로 치아의 어떤 저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개발된 것은 어떤 치의학적인 아주 인류에 대한 아주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고대 이집트에서 동물의 뼈나 치아를 조각하거나 상아를 이용해 치아를 대신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임플란트 시술법은 1952년 스웨덴의 정형외과 의사인 브레네막 교수에 의해 발견 개발되었고 1965년 첫 시술에 성공했습니다. 치아 손실을 최소화하고 가장 자연치에 가까워 심미적인 효과까지 더하는 임플란트 시술. 첫 시술 후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임플란트는 치의학계의 혁명이라고 불립니다. 어쨌든 인공우치지만 안 좋은 이빨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빨이 있으니까 예, 그게 또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작작용을 할 때 맛이나 이런 걸 좀 느끼는 건 부족할 수는 있는데 그 이가 없는 상태보다는 이가 있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이렇게 그건 제가 씹어서 이렇게 음식의 맛을 보고 할 수 있는 건 다 좋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는 세 개의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인공으로 만든 크라운을 씌워 치아 외부 상부를 완성하는 보철. 크라운과 임플란트 사이를 지대주와 스크류로 연결시키는 지대주. 치조골에 심어져 치아의 뿌리 역할을 하는 인공치근입니다. 임플란트 시술은 인공치근을 잇몸 뼈에 심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시술 전 치조골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지대주를 인공치근에 연결하고 보철물을 씌워주면 시술이 완료됩니다. 겉모습은 자연치에 가까워 제3의 치아라 불리는 임플란트도 사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죠. 이게 임플란트 심어져 있는 그 잇몸하고 바로 경계 부위 그 부분이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음식물이 들어가고 자연치아가 좀 치석이 생기지만 임플란트에서 치석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번 생기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뼈를 계속 임플란트하고 틈새를 벌려주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점점 연세가 될수록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반드시 이제 그런 증상이 대부분 나타난다고 봅니다.
임플란트 시술 10여 년이 지나면 나타나는 질환들. 그런 질환을 조금 일찍 겪고 있다는 정준모 씨는 만성 치주 질환자이기도 합니다.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탓에 그간 말 못할 고통도 심했다고 하는데요. 김치나 고기 먹으면은 이제 이가 잇몸이 좀 벌어져가고 꼭 쥐어. 아, 그래요? 아, 저는 고기만 먹으면 꼭 쥐어요, 이빨에.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 중인 정준모 씨는 사업상 만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긴 버릇이 가글링하는 습관이라고 하네요. 자, 회의 좀 합시다. 네. 치아로 인한 신체적 고통도 있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겪은 마음의 고통도 있었다는 정준모 씨. 앞쪽이나 뒤쪽이나 자동 시스템을 바꿔놨기 때문에 상대편이 저를 보고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표정을 제가 봤을 때 아, 이건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이런 느낌 때문에 담배도 한 1년 전부터 끊었고 회의도 하면서 좀 거리감을 두고서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 습관이 좀 생겼어요. 입안에 염증이 자주 나고 그로 인해 심한 구취가 났다는 정준모 씨. 한때는 대인 기피증에 시달릴 만큼 치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조금 시간 식사를 하고 좀 시간 지난 뒤에 이제 방심할 시간쯤이면 냄새가 나잖아요, 보통. 이제 풍기는 거죠. 회의실에 가득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 그런 정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끼잖아요. 엄청 좋아졌어요. 일단은 구취가 직접적으로 안 오니까. 주변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 만큼 최악의 치아 상태를 만든 건 바로 본인 자신이라고 하네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치아가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 임플란트를 다년간에 거쳐서 한 14개 정도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점차적으로 오래된 것부터 염증이 생기면서 잇몸 질환이 이빨 자체 뭐 음식 먹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잇몸 질환이 생기면서 뭐 곰기도 하고 아물었다 곰았다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좀 냄새가 많이 난 것 같아요. 2014년부터 임플란트를 심기 시작. 어느새 정준모 씨의 임플란트는 14개로 불어났습니다. 치아의 절반이 임플란트인 셈이죠. 만성 치주 질환으로 고생했기 때문에 잇몸 염증에도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주 빈번하게 치과를 찾아야 합니다. 상태에 따라 임플란트를 더 식립할 수도 있는 상황. 정준모 씨는 그저 착잡합니다. 30대 아마 초반부터 잇몸이 안 좋았을 겁니다. 어금니 쪽에 뼈가 내려갔고 전치부에 내려가고 어금니에 내려가고 또 마찬가지로 어금니 내려가고 전치부 내려가고 어금니 내려가고 이런 특징은 청소년기, 유년기 치주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보통 12살 때면은 어금니가 나오거든요. 그 어금니의 치료를 부모님들이 조금 먼저 관리를 해주셨어야 하는 건데 그때 못한 거죠. 어릴 적 치아 관리 습관, 건강한 식습관이 건강한 치아를 만듭니다. 건강한 치아를 만드는 골든타임은 따로 없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한 치아는 우리 모두의 숙제죠.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잘 먹고 잘 웃는 노후를 위한 준비. 건강한 치아 관리. 당신은 몇 살입니까? 아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의 치아는 몇 살입니까? 아, 이쪽도 줄래? 앙앙앙. 아, 혓바닥도 닦아주세요. 어금니 여기 안 닦았는데. 고마워. 아우, 깨끗해.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최고네.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하네.